한국 영화 아카데미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까요? 일단 지금 재학생들을 살펴볼까요? 영화과 나온 사람도 여럿 있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 있다가 온 사람도 많습니다. 저 전에 뭐 하다가 오셨죠? 저요. 저는 철학과 나와서 다큐멘터리 찍다가 왔습니다. 저는 윤리 선생님 하다가 왔어요. 전 미디어 아트를 했었습니다. 전 컴퓨터 공학과 나왔어요. 저는 미술학원이랑 카페점 운영하다가 오게 됐습니다. 전 건설회사 다니다가 왔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20대부터 40대까지 참 사연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그럼요. 몇 년 해보다가 힘들면 그만둘 게 아니라 정말 영화만이 내 길이다, 영화에 목숨 걸겠다 하고 다들 왔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카데미가 제일 중시하는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아, 그럼 다음으로 아카데미가 원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들이죠. 결국 장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반짝이는 하나의 아이디어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시선과 생각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직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의 재학생들만 봐도 각자 색깔도 다르고 선호하는 장르도 굉장히 다릅니다. 로맨스, 사회 드라마, 미스터리 스릴러, 범죄 액션, 공포 호러 등등 시나리오 단계부터 거치게 되는 많은 크리틱에서 정말 세찬 독설들이 쏟아지는데요.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흔들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 끝까지 이러한 자기 색깔을 잘 지켜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2014년 카파에서는 정말로 단단해질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준비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카파에서 꼭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카데미에서 만나요. 화이팅!